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삶을 다 간섭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삶의 결과를 항상 다루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으로 생각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고, 우리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흥망성쇠가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바로 그 사랑의 주님과 늘 가까이 하고 그 사랑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신앙생활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 어떤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주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은 누가 지었냐면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오늘 이 127편에 보면 전도서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헛되도다는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1절로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화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도서처럼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헛되며 화사로다, 헛되도다. 이 헛되도다라는 말은 무가치하고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만큼 사실 건축하는 일에 참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이 건축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경험을 가진 왕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 동안 걸려서 왕궁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많은 망대와 그 다음에 성벽과 이런 것들을 이 건축하는 그런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의 생애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누구보다도 이 건축하는 일에 경험이 많은 왕으로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헛되다, 그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헛되도다라고 결론을 지은 말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모든 것들도 다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솔로몬이 인생을 오래 살면서 자신이 노후에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느낀 그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허사다는 것입니다. 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솔로몬 같이 지혜를 얻은 자가 누구며 부와 명성을 얻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아주 귀한 교훈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그 경영의 결과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의 경영하는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삶의 기초가 자기입니다. 삶의 중심도 자기예요. 자기의 실력,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 자기의 능력, 이런 것들이 자기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자기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삶을 그 경영에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결국은 그 과정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오늘 사실은 이 시편 127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 예? 수고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삶의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이 무가치하다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예? 그 삶의 기초가 자기가 되어져 있는 것,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지, 예, 자기의 실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 삶을 경영해 가는 사람들, 결국 결과가 무가치한 인생이 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집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집을 세우는. 예? 그래서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일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집을 건축하거나 이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가정을 세우고 참 자기가 열심히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냐면 결국은 뭐예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지키는 일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뭐예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모든 안전장치를 전부 다 해놓고, 예? 뭐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모든 것들을 다 이 정도면 이건 완전한 거야, 이 성은 견고한 거야, 튼튼한 거야, 문제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 다 모든 성이 다 무너졌던 걸 볼 수 있어요. 안전한 것은 오직 주님 품 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난처시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집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직업적 활동을 의미하는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도 또한 뭐예요? 헛되다. 결국은 보십시오. 가정들도 통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가정들이 참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만났는데 왜 깨어질까? 가정도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야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끼리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그 기초가 하나님이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부부가 맨 처음에 결혼하면서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결혼도 안 했죠.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기초가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냐면 주님이 중간에 딱 두 사람을 확실하게 붙들고 계시지 않냐면은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러시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세 번 기도해라. 결혼할 때 세 번 기도해. 하여튼 저는요 세 번이 아니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촥 환상을 보여주셔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그냥 계속 잘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잘 살아야 돼요. 떠밀려서라도 잘 살아야 돼요. 참 이 목사가 좋은 게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삽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참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행복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삶의 기초가 자기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랬어요. 우리끼리 세워보자는 안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사람들이 막 우리가 자 이 성을 한번 높이 쌓아보자. 이 건축술이 굉장히 발달한 겁니다. 자 한번 올려보자. 근데 하나님이 한번 쫙 그냥 흐트러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인생이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다는 걸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지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나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이걸 깨달은 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함, 엄청난 그런 헌신. 그는 다니면서 정말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뭐 배고픔과 춥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주의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지만 이 수고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많이 주의를 하면서 수고하는 것도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도바는 순교하잖아요. 예? 결국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면서 그는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요, 제가 그전에는 김광진 목사님을 어떻게라도 쉬게 하려고 하여튼에 가진 노력을 다 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막 그렇게 많은 사역에 헌신을 하니까 제가 김 목사님 사모님하고 아 목사님 저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붙들리니까 정말 하나님께 붙들리니까요 주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만일 이게 무슨 돈을 벌려고 이 일을 한다면은 애당초 그만둬야지.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1년도 못 갈 거예요. 1년도 못. 그런데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은혜요 감사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말씀.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열심히 수고하고 나서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후회하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가 자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수고를 죽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집이 무너져요.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수고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헌신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야?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자체가 뭐냐면 자기가 삶의 기초가 됐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시험 드는 거죠. 팍 다운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삶의 기초가 예수님일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은 내가 주의 사역을 하다가 병들어도, 내가 주의 사역을 하다가 정말 손해를 봐도, 내가 주의 사역을 하다가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삶의 기초가 주님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위험한 거예요. 자기 삶의 기초가 자기가 됐을 때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저 사람 위험하다. 저 사람 위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의로 노력으로 하는지는요 어떠한 일이 딱 생겨질 때 환난과 시험이 딱 와보면 그때 결과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장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고 그렇게 요동치는 일이 생겨졌을 때 말씀 위에 반석 같은 그 기초가 딱 세워진 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이 자체가 성공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 알톤 레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 10가지 분야에서 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에도 박사학위 받기가 어려운데 열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 대단한 천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디즈니랜드 이걸 다 계획하고 설계하고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와 명성을 얻었고 정말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잘 되니까 어릴 때부터 믿었던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너무 부를 즐기고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13살 먹은 딸이 아빠 나도 이제 내 인생 내 자신이 이제 생각하면서 내가 책임지고 살려고 그래요 하고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갑니다. 그 얼마 후에 그 딸이 자살하게 돼요. 그때 심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 딸이 나를 떠나 자기를 떠나고 그리고 나의 인생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겨졌고 이것을 깨닫고 그는 다시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의 남은 생애를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머리가 좋은 것도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지금 조금 어떤 분야에서 특출하고 그 다음에 잘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자기가 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에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좀 이렇게 될 것 같으면요, 금방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 금방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뭐 어때요? 그럼 금방 교만. 자신의 삶의 기초는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1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2절 말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한다는, 이 수고한다는 이 말씀 가운데 보세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워커홀릭, 정말 일 중독 있잖아요. 그냥 정신없이 일에만 빠져서 사는 사람들, 안식 있습니까? 안식이 없어요. 근데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예? 지금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정말 제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예?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산 것도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다 헛된 것이더라는 거야.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예. 오늘도 우리 집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달라스에서. 집사님 뭐 아주 젊은 나이에 참 이렇게 우리 집사님 친구가이기 때문에 저한테 좀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을 해서 집회 참석하고 같이 만나서 뭐 너무나 젊은 나이에 잘 성공한 것 같아요. 사업도 아주 크게 잘 됐고, 하루아침에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집에 불이 나고 막 여러 가지 막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 환란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왜 이럴까? 어?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졌을까? 그러면서 정말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너무 슬픔에 잠겨서 정말 그 동굴 안에 갇혀서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내가 다 잘나서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바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이 집사님의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열심히 일에만 정신없이 1년에 반은 거의 출장 다니고, 예, 거의 가정이 같이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죠.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도 많이 갖지 못했죠. 지금은 이제 모든 출장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같은 시간을 갖고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 깨닫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냥 정말 쉼 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 지금도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잠을 주신다. 자, 2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보세요. 이렇게 잠 못 자면서, 자, 늦게 누우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이렇게 수고하면서 열심히 살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없고 쉼이 없으면은 그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짜 고통입니다, 고통. 근데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건 뭐냐면 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까? 에? 목사님, 나는 정말 그냥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그냥 이 마음 가운데 그냥 안식이 없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똑같이 일을 하는데,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해. 그리고 쉼이 없어. 어떤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어. 딱 한 가지예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 있는 사람은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있는 거예요. 같이 수고하고 애쓰고 일을 하는데 자신의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은 뭘 맡깁니까? 자기가 그냥 무거운 짐을 다 자기가 지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탈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똑같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니까 안식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잠잘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정말 평안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금침대에 뭐 아무 좋은 그런 환경이 주어져도요, 잠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불면증에 걸립니다. 쉼이 없는 거야. 잘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누우면 그냥 코 고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는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 자요. 나한테 그냥 잡아 그래봐. 그냥 다 오늘도요, 내가 딱 한 시간 자고 왔거든요. 딱 알람 딱 맞춰놓고 딱 한 시간. 그러면 그냥 한 시간 딱 30분, 그럼 30분, 10분, 10분 정확해요. 그냥 딱. 근데 한 번 딱 그냥 깊게 숙면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반짝반짝하죠. 아, 이게 두 시간 시차가요. 달라스 간 두 시간 시차가 아주 애매합니다. 아주 애매해. 그냥 똑같이 해놨으면 좋겠어, 시간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그 마음에 쉼이 있어요. 그게 정말 안식입니다. 그런 안식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가끔 제가 이제 참 사역하면서 그 전에 뭐 여러 뭐 성도님들의 삶을 다 내가 보고 있잖아요. 한 번은 지금부터 뭐 거의 한
25년 전인가 그렇게 됐지. 우리 은혜교회 구역장인데 내가 그 교구를 맡아서 가서 신방을 하는데 이 집사님이 세탁소를 하고, 세탁소를 하는데 보통 뭐 주일날 문 닫잖아요 세탁소는. 근데 이 집사님은 세븐데이를 다 오픈했어요. 원래 그랬지 않았었거든. 원래 구역장이었어요. 그랬는데 구역장도 내놓고 그 다음에 주일날도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그 다음에 그것도 또 못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방을 가서, 아 집사님 내 잘 아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신다.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셔야지. 그리고 이렇게 구역장도 하고 다시 하셔야지.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 목사님 제가요 이 작은 세탁소 하면서 집 샀죠. 그 다음에 지금 쇼핑센터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에? 조금 기다리세요. 에? 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그렇게 근심이 되는 거야. 진짜 그렇게 근심이 오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열심히 일하는 게 왜 나빠요?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데 뭐가 우선이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지 그거 그냥 뒤로 팽개쳐 놓고 막 이 내 목표는 뭐야? 내 목표는 지금 쇼핑센터를 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계획한 물질을 얻는 거야. 그거에 막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나중에 집사님이 자꾸 얼굴이 이상해지고,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서 간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기도원에 가서 몇 달 동안 휴양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다가 조금 회복되는 것 같다가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많은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또 뒤를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지나놓고 나서 결론적으로 그 여자 집사님은 그 쇼핑센터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그리고 그 세탁소 거기서 그냥 어떻게 종업원으로 가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냥 그만뒀어요. 결론적으로 그 집사님 세상 떠나니까 그렇게 수고했던 거 다 건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 건진 게 하나도 없어. 저는요, 제가 이렇게 이민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잖아요. 지금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 안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잘 됐다고 해서 지금 그게 영원히 잘 된 것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정말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그게 정말 안전한 길이더라고요. 그게 안전한 길. 그러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요, 바로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식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어디에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정말 내 삶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에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안식.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결단코 결정적으로 인생의 흥망성쇠를, 인생의 생사화복을 쥐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안식이 있어야지 바로 쉼이 있는 거지. 내가 무슨 뭐 안식년을 갖고 뭐 안식월을 갖고 그 다음에 그냥 뭐 내가 육신적으로 쉬어보자 그거 가지고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돼.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평강은 어느 때? 바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정신없이 바쁘게 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 빠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미혹당한다니까요. 미혹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령에 감각이 돼줘야 돼요. 아,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리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절로 그냥 기도가 무릎 꿇고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말똥말똥한 거예요. 와, 이 심령이 아주 뺀질뺀질 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육적인 크리스천으로 살아간 사람인데 얼마나 말씀에 뭐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짓거리고 자기 생각대로 막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짓거리는 거나 말하는 거나 그게 그거야. 그러면서 그냥 안식이 하나도 없는 거야. 사람이 너무 싸나워지고 사람이 너무 인색해지고 너무 강팍해지고 너무 완악해지고 막 사람의 마음에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여유가 생겨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그건 자기가 쉼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잠 못 잡아요. 사람 싸나워집니다. 잠 못 자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잠깐 자는데 깨워봐요. 살인납니다. 살인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식이고 평강이 있잖아요. 여유가 있어. 사람이 다 생각하고 여유 있게 산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예? 옛날엔 자식을 많이 두면 뭐예요? 이게 복을 많이 받아요. 특히 아들을 많이 낳으면 그건 진짜 대복이야. 예? 왜냐하면 전부 이 아들이 대를 잇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들이 든든하고 그러니까 아들을 많이 낳으려고 노력했어요. 과거에는 아들을 못 낳으면 쫓겨났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딸을 못 낳으면 쫓아나는 그런 딸이 훨씬 좋아진 세상이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를 하시는 분은 그냥 모르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 지금은 뭐 아들이든 딸이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식은 기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활을 쏘는 사람은 화살이 많아야 뭐예요? 그게 무기잖아요. 화살이 많아야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둔 부모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큰 축복이다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5절 말씀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결국은 재판의 자리가 열렸을 때 성문에서 원수들 비난한 자들 고소한 자들 시시비비를 가릴 때 자녀들이 나서서 함께 그 부모의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에 정말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는 것,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상급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성공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자식을 잘되게 해줄 수 있어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부모에게 큰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동교육 전문가인 이 폴 디 마이어라는 사람은 사람들은 인간의 86%의 그 사람의 인격은 결국은 한 살에서 여섯 살 동안에 완성된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한 살에서 여섯 살까지 엄마가 하는 행동, 아빠가 하는 행동, 그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인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가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굉장히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아이들요, 어려서 그냥 뭐 교회에서 뭐 뛰어놀고 뭐 해도 그냥 교회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늘 우리 부모님이 참 이렇게 늘 우리를 교회로 데려다니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예배드리는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집에서도요, 집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항상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네? 아멘. 하여튼에 금년에는 우리가 실천을 좀 해보자고요. 실천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모델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주신 말씀 그대로 내 삶의 기초 항상 주님이 돼서 정말 항상 주님과의 관계에 성공함으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기초가 주님이 되지 않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중에 지나놓고 나면 다 후회하는 거예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가도 내가 주님을 섬기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만 겸손하게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결단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내 자신의 의를 앞세우는 이러한 삶은 나중에 지나놓고 나면 너무나 후회가 큰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과 오늘 이 시편 127편의 솔로몬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허사구나. 결국 보세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난 축복된 그 땅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다 나눠졌어요, 나라가.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지어뒀던 것들이 다 결국은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